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인내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왜냐면은 평년에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빌딩을 한 두 채씩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중소기업 회장님 사장님이 오시더라고. 내가 알고 봤더니 근데 언니는 저기 뭐야 또 강남에 빌딩 장사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도 오빠는 못 받았네. 같이 안 놀게 생겼는데 그래도 같이 다니네. 아무도 감사하고요.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들 만나려고 진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아무튼 말에 이쁘게 봐주시고 어째 일어나세요. 아, 근데 대금박에 힘 좀 주셨네요. 오늘 생일이세요? 오라버니? 오늘 생일이세요? 오빠가 생일 같아. 한 번 못 내보셨구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빠는 내 스타일이 아니네. 아이고 참말로. 자, 언니 저 오빠가 좀 성질이 오늘 좀 고약하다. 언니 잘 놀아이 재밌게 노시고 열심히 해드릴게요. 아셨죠? 스트레스 드리시게 스트레스 풀리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남다섭 해가지고 노래 한번 또 신나게 갑니다. 차렷 경례. 아이씨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할 사람도 없고 당장 괜찮아요. 다 보셨죠? 아, 그지니까 이런 거 맞지. 가수야 봐도 됐구나. 내가 가수는 내가 왜 안 하게 맞지 언니? 그리고 이거 여기 부럽거든. 여러분들도 이제 품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떼거지를 품바하게. 감사합니다. 그럼 거두 정리하고 노래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안도 가드세요. 아셨지? 아쇼.
꼭 하시는 일마다 대박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꼭 장동윤이라는 분한테 만나갖고, 성공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여기 오셨으면 복도 받아가지고 가세요. 아직 아셨죠? 백세 만세 강하시고, 대대손손 잘 되시고, 돈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기를 우리 순신이가 여러분께 바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품바가 왔으면 독과 장구로 그리고 또 난타 요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난타 보내드릴 테니까 북소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열게 하고 장구 소리는 땅의 문을 기운을 돕게 해준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명이 만났어요. 삼총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막둘의 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품바 왔으면 품바를 한번 쳐다보고 식사 드시면서 그렇게 보내야지. 그리고 옆에 사람 이렇게 눈치 보지는 마세요. 이렇게 오셔서 한번 안아도 보고 잘한다고 그런 거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가 장구로 한번 해서 신명나게 한번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죠?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신명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큐! 갑니다!
생일은 1월 10일.
그리고 요 대동님, 아 요 재동님, 오셔서 우리 역장사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안 열어봤어요. 대통령 10원도 없네. 오셨죠? 대코라 10원도 없어. 자, 그러면은 이번 주인 기다리면서 제가 또 노래 엔딩을 한번 열심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아무쪼록 부담 갖지 마시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 언니 조금만 먹어라. 몸매 관리 좀 해. 근데 언니도 식성을 안 깔고 안 깔고 얼굴은 이 오빠랑 안 맞게 생겼는데 자체도 언니 이 오빠 혹시 데리고 놀다가 버리려면 나한테 말해요. 아유 떡어요. 생겼다. 야, 우리도 불러가면 좋은데 저거 봐, 나보더래요. 언니, 아까 물 달랬다 해주고 됐어 언니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엔딩곡으로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여러분 가지마 노래 잡지마 가지마를 하든 잡지마를 하든 둘 중에 하나 노래로 인사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멋진 우리 또 후배님께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기세요. 노래 한 곡씩 하시면서 아셨죠? 그리고 순심이가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하고 그래야 또 내가 여기서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고 풍만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혹시 스님이세요? 야, 몸매 관리 잘했다, 야. 야, 언니들은 없니? 지워다, 야. 얼굴은 강남 스타일인데. 자, 가지마, 노래 한번 갑니다. 자, 가자.
꼬라지 예약이 돼 있어요. 꼬라지는 예약도 엄청 바빠요, 저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또 이 풍덩이를 휘두르고 다니는, 그렇게 치마 입고 다니는 우리 또 여기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지창순이라고. 지창순 동생 지창순이라고 했는데,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분을 만나려면은 그래도 한 1년은 계약해야 보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복 받았네. 그래서 우리 지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먹고 오락무락 자라.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집구석에 다 올랑절망 이래요. 삐쩍 마른 거, 길다란 거, 통통한 거, 짧은 거, 올랑절망 다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순심이랑 또, 순심이 또 동생이에요, 지창순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박수 좀 주시고, 여러분들이 크고 안 크고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아셨죠? 이 언니처럼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좋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려, 이제 먹고 자란 우리 또 지창순이, 우리 또 풍바님을 모셔가지고 여러분과 또 흥겨운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지면서 흥겨운 시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인 물러갑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땡큐. 다시 한번.